너는 이번 연도에 아이를 갖고 내년에 정월달에 해가 바뀌면서 바로 출산을 한다 해서 정확하게 예언대로 낳고, 나는 딸을 갖고 싶다 그래서 정말로 딸을 낳으셨고, 차가 지 혼자 또랑에 처박혀갖고 지금 삼재야. 그 과정에서 술을 내가 다 꺾는 거지. 너의 사주 안에 자식은 두 명이다. 네가 세 번째 자식을 원해서 낳는다면 지금 있는 두 명의 자손 중에 하나를 보내야 된다. 안녕하세요. 이거 삼신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같이 인구의 증가가 고령화가 되어 있고 세포분열을 안 하는 시절이 왔기 때문에 이 삼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의학으로도 세포분열이 힘든 사람들이 있죠. 호르몬 이상,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서 원인 불명의 불임. 삼신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상담을 하게 되면 자손이 왜 귀한지 그거에 대한 답을 먼저 찾는 거야. 우리 이제 무당의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집이 왜 자손이 귀한가. 첫 번째, 산소의 몇 자리가 흉당이냐. 자손의 목을 치고 자손이 번창을 못하게 하는 터냐. 두 번째, 상문을 타고 있냐. 세 번째, 내가 아이를 유산한 적이 있느냐. 의도적인 유산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한 경력이 있느냐. 그렇게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정상인데 현실적으로는 불임이야. 일단 원인을 잡아내죠. 우리 같은 만신이. 그 과정에서 처방이 내려져. 예를 들어 삼신에 벌전이 있다, 칠성에 벌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이를 버렸다든가, 두 번째는 아이를 지웠다든가, 어릴 때 아이가 잘못됐다든가, 물에 빠져 용신에 갔다든가, 수살로 가고, 뭐 돌림병에 걸려 죽고, 이러한 영가들의 장난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삼신에 벌전이 있으면 일단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애 낳다가 죽은 조상이 있거나 내가 애를 못 낳아서 조상에서 쫓겨난 무자로 간 할머니가 있다든가, 첩한테 내가 이제 몰락을 겪은 거죠. 본처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 거기에 걸맞게 일단 무속의 행위가 들어가 지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실화예요. 제가 제 신도가 삼신을 받으셔서 너는 이번 연도에 아이를 갖고 내년에 정월달에 해가 바뀌면서 바로 출산을 한다 해서 정확하게 예언대로 낳고, 나는 딸을 갖고 싶다 그래서 정말로 딸을 낳으셨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거는 삼신을 받는다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삼신구시야. 그러니까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선왕당에 가서 그 마을에 도당 당산에 선왕당 가서 뭐 아들 하나만 점재해달라, 제발 자식 하나만 달라 이러고, 그러니까 미륵. 미륵은 부처 미륵줄이 있는 미륵바위, 산천칠성, 그걸 산천의 칠성이라 그래요. 그런 곳에 가서 수도 없이 빌었던 전설적인 얘기가 있듯이 그 무속의 행위가 이제 만신이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 받을 때마다 제자마다 조금씩 테크닉이 틀리겠지. 저 같은 경우는 삼신 제왕이 모셔져 있는 곳에 가서 먼저 그 제왕님의 허락을 받고 거기에서 치성을 먼저 드리고 그 상태로 굿을 잡은 굿땅으로 바로 들어와서 그 어떠한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삼신제왕께 바쳤다가 들고 와서 제가 집한테 구슬하고 나서 넘겨주죠. 저의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삼신구슬에서 삼신을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한 3개월 전에 삼신 구수라는 우리 신도가 있는데 보통 두 달, 석달 안에 아이를 이제 세포 분열을 하는데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배운 비방대로, 방법대로, 법도대로 했는데 아이를 안 줘. 근데 그날, 굿이 끝나고 오면서 제가 새차 뽑은 지가 1년이 안 됐는데 거의 3,800만 원 견적이 나오게 차가 지 혼자 또랑에 처박혀갖고 장난 아니게 이제 차를 20일 동안 수리를 했어요. 수입차니까 이제 코로나에 뭐 부품이 제대로 안 오니까 더 오래 걸린 거야. 그래서 나는 굿이 끝났는데 왜 내가 사고일까 날까 여러 가지 이제 신장에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운명을 그 엄마가 돼 우리 이제 기주님이 삼재였고 지금 삼재야. 그 과정에서 술을 내가 다 꺾는 거지.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달라요? 한 달이 넘어가는데 소식이 없어. 그 나는 서운해서 연락을 안 하나. 나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웃기는 거는 또 너는 쌍둥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공수까지 나왔으니까 쌍둥이는 그게 유전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쌍둥이 그 라인이 아니야. 그래서 아 내가 이 영공이 잘못된 거 같아서 엄청 괴로워했어요. 그래갖고 한달 정도 그냥 카톡만 하시다가 원당을 오셨는데 오미크론 코로나 걸린 거야. 죽을 고비를 넘긴 거지. 근데 남편도 걸리고 와이프도 걸렸던 거야. 근데 다행히 극심하지 않고 약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었고. 근데 확실하게 이제 임신 테스트를 다 하고 아직 임신이 아니니까 치료가 다된 거야. 그때 내가 또 느낀 거죠. 차가 왜 박살이 나고, 왜 빨리 임신이 안 되고, 만약에 그때 임신을 하셨다면, 이 아이 약을 먹어야 되고, 이 아이도 그 코로나에 노출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겠지. 근데 거기 공수에서 내가 아이를 줘도 한 번은 잘못될 수 있는 게 운명이니까 정말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코로나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다행히 큰 후유증이 없이 아직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당을 안 왔던 거야. 그러한 기적도 있듯이 아 이래서 이 사람한테 큰 잘못이 올 수도 있고 생명이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기간을 늘려서 이렇게 시와 때를 피해서도 가능했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why 왜 그랬을까 이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지금까지 삼신 구술해서 전부 아이를 다 받으셨다.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전화로 얼마 전에 점을 봤는데 아들이 두분 계셔요. 근데 또 딸을 갖고 싶다는 거야. 이제 재혼인 거죠, 이분하고는. 자기가 재혼을 하면 딸을 낳고 싶다. 그러니까 나한테 구술해달라. 이랬는데 제가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의학적인 나이로 봤을 때 약간 노산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삼신 구슬 딱 캔슬을 놓은 거예요.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너의 사주 안에 자식은 두 명이다. 네가 세 번째 자식을 원해서 낳는다면 지금 있는 두 명의 자손 중에 하나를 보내야 된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 그리고 내 최대한 놀라지 않게 잘 표현은 했고요. 그 다음에 무자인 자식을 강제로 자식을 낳았어. 의학적인 힘을 빌려서. 그러면 원래 사주에 없던 자손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운명의 각도가 바뀌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 제왕절개로 날짜와 시를 정확히 맞춰서 최대한의 살을 제끼는 가장 퍼펙트한 날에 출산을 해야 없는 자손이 생겨서 업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옛날에 업동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사숙고를 하고 결정을 내리시고 그 무당을 선택을 할 때는 진정한 존경심과 믿음을 가졌을 때 선택을 해라. 그래서 최대한의 부정을 타서는 안 되고 가장 까다로운 곳이 삼신굿이다.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자손들이 번창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요. 사랑합니다.